약간 평범한 게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장 지키고 싶고 유지하고 싶고, 그래서 일곱 명에서 함께 오래 하고 싶은 게 가장 큰 바람인 것 같고. 저희 빌리가 오랜만에 완전체로 컴백했잖아요. 혹시 그 소감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빌리가 오랜만에 완전체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하는 컴백인 만큼 정말 설레고 떨리기도 하는데, 뭔가 잘 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무대를 쓰는 것만큼 저한테는 좋은 게 없어가지고 멤버들이랑 빨리 무대에 서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고, 이제 최근에 계속 이제 음악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음악 방송에서 이제 멤버들과 같이 무대를 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그 무대를 하면서 팬분들의 응원법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걸 하려고 태어났구나, 다시 한번 생각이 들게 돼서, 아, 이렇게 컴백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기억나는 팬분들의 응원 메시지 같은 게 있었나요? 응원 메시지요? 너무 많은데? 일단 완전체로 보니까 너무 좋다도 있었고, 기다렸다도 있었고, 돌아와줘서 고맙다. 네, 그리고 저희 빌리가 며칠 뒤면 데뷔 3주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축하. 와, 감사합니다. 활동을 이어오면서 혹시 개인적 측면이나 동료와의 유대 등에서 성장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중간 또 많은 잠시 쉬는 시간도 있었고, 근데 저는 그때 멤버들의 도움도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기다림의 힘이 진짜 컸던 것 같고, 그거를 보면서 아, 정말 잘 쉬고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도 컸던 것 같고, 그거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더 건강해져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뭔가 딱 완전체로 만났을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해서 오래오래 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커져가지고, 뭔가 진짜 딱 오랜만에 컴백했을 때도 멤버들끼리 너무 행복하게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앞으로가 정말 기대가 되고, 아, 재밌게 우리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도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해외 투어를 돌아다니시면서 해외 각국의 팬들을 만나시잖아요. 네. 혹시 그렇게 해외 여러 국가의 팬들을 만난 경험은 어떠셨어요? 월드 투어에서 이제 유럽 투어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그 에너지가 좋아서 저 너무 큰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좋았던 게, 어쨌든 그 K-POP을 너무 사랑해주시고 저희 빌리를 너무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그 자리에 모이셔가지고 정말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 정말 진심으로 즐겨주시고, 그냥 그 언어가 다르잖아요. 다른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노래를 한국어를 제가 떼창을 해주시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그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게 한 두세 시간을 하니까 전혀 힘듦도 안 느껴지고, 그냥 아, 이 사람들이랑 같이 내가 무대를 만들어 나가는구나가 너무 느껴져가지고, 아, 확실히 이게 에너지가 넘치니까 나도 같이 힘을 얻어가는구나라는 걸 진짜 처음으로 뭔가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 빌리 이름이 특이하게 L이 세번 들어가잖아요. 그쵸. 거기에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저희만의 그 스토리 라인이 있어요. 이거를 풀어 설명해 드리자면 BI가 이제 B사이드, 내면을 상징을 하고요. L이 3개인데 그중에 2개가 LL 해서 11이라는 숫자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LIE가 lie, 거짓말이에요. 그 11과 lie, 이두 개를 그 스토리라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역할을 합니다. 빌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내면의 자, 우리들의 B사이드를 아름답고 당당하게 표현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타이틀곡 네. 기억사탕이잖아요. 이 곡이 아이유 선배님이 작사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인연이 닿으셨던 건가요? 일단 정말 영광스럽게도 아이유 선배님과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데뷔 초부터 아니면 이제 연습생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선배님을 정말 존경하고 이제 롤모델로 이제 저희가 항상 언급도 하고 이제 팬 콘서트 때도 선배님이 이제 러브 포엠도 이제 커버도 하고 이렇게 슬며슬며시 이렇게 러브콜을 살짝씩 보냈었는데 선배님께서 그거를 살짝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도 이제 저희를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또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혹시 싶습니다. 녹음을 할 때도 아이유 선배님과 함께 작업을 하신 건가요? 아, 선배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그 가이드를 직접 이렇게 녹음해서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그걸 너무 소중히 이렇게 뒤담아서 매일 이렇게 들으면서 근데 그 이미지가 진짜 다 그려졌어요. 그냥 이 하나를 봤을 때 아, 뭔가 공허한 느낌과 아, 이거를 사탕이 뭐 형형 색색이 이렇게 있고 아, 뭔가 피아노에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아, 소리가 이렇게 나는구나. 아, 이렇게 부르면 되는구나 하는 게다 그려질 정도로 선배님이 하나씩 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주셔가지고 그 기억사탕에서 기억에 남는 가사나 제일 좋아하시는 가사가 있을까요? 감사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처음 그 가사가 왔을 때부터 전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든 서사가 담겨 있고, 특히나 저한테는 조금 더 와닿은 가사들이었어가지고, 저는 제 파트에서 날 따라오는 내 발자국들을 거꾸로 따라가 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이 기억사탕에서 잘 나타내는 표현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억에 대한 그 키워드가 있으니까 발자국들을 그 따라간다고 하는 게 여태까지 밟아왔던 그 자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따라가면은 그 기억들이 다시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그럼 이번 미니 오집 시리즈가 기존 빌리가 보여주는 이야기와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펜딕스 이제 부록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기존에는 꿈과 무의식에 대해서 풀어냈다면은 이번에는 앨범이 Hope We Have Lost라고 약간 소중한 기억에 대한 얘기, 소중한 기억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잠시 잃어버렸던 기억에 대해서 다시 되찾고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앞으로 빌리로서 혹은 개인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바람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뭔가 빌리로서, 팀으로서, 멤버로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근데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그 약간 평범한 게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장 지키고 싶고 유지하고 싶고, 그래서 7명에서 함께 오래 하고 싶은 게 가장 큰 바람인 것 같고, 그래서 그큰 소중함을 지금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멤버들이랑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같이 뭐 얘기하고 게임하고 뭐 장난치고 이럴 때가 또 제일 재밌는 것 같고, 무대하고 무대 위에서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팬분들의 응원 소리 듣고 그걸로 행복해 하는 게 가장 낙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를 오래오래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오래 함께 하자, 빌리.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일단 인터뷰는 여기까지 할 텐데, 마지막으로 끝 슬레이트 한 번만 짜주시고.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